자,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한다고? 캠핑! 야! 집에서 캠핑하기! 자, 뭐예요? 여기 이제 우리 텐트 시킨 거거든? 심사숙고 끝에 고른 텐트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실 그 텐트 이제 캠핑하면은 감성이 그거잖아. 뚱땅땅 방치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원터치로 샀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광고에 나오는 원터치 모기장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절대 안 사주신 기억이 있어서 이 기회에 텐트로 그 한을 풀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박! 우와! 진짜 원터치네? 야 이렇게 잘 될지 몰랐다 야. 아 근데 뒤집어진 거다. 뒤집어진 거. 내지 마. 아직. 어 아직 아니야. 나와봐. 어 우와 뭐야. 나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어,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근데 영상에서 되게 조그매 보여. 그래? 이게 어떻게 커 크게 이걸 담을 수 있지? 대략 공간은 2.5개정 정도 나오네요. 내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야 괜찮은데? 아 밖에 진짜 너무 덥다. 캠핑에서 먹을 만한 먹거리를 사러 나왔습니다. 어, 팔 좀 섹시하셔도. 살집 아니야 그냥. 어 한번 매달려봐도 돼요? 일단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두꺼비부터 잡아보죠. 오늘은 가벼운 캠핑 느낌이니까 조금만 일단 가볍게 6개 팩 하나 집어주고. 조금 맞아? 아니야 너무 많아. 아쉽게 두 번째 팩은 제지당했네요. 그 뒤로 소고기도 사고 각종 채소, 짭짤한 킬바사도 구매하고 가는 길에 김딸 캠핑복도 구매한 뒤 캠핑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더운 날 캠핑하면 역시 이거죠. 자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저번에 나갔을 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오늘은 집 주변 잠자리들을 죄다 조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 잠자리들은 영리했고 언제나 조져지는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맛있어지는 마법의 물약. 그 시각 바로 옆에선 캐릭터 핫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반죽을 빚고 있는 메조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핫케이크를 만들어 봅시다. 뭐 만들 거야? 마리오네트. 와 이거 진짜 어렵다잉. 있어. 어? 이때부터 뭔가 조졌음을 감지했습니다. 동그리지. 김한혜의 묵직한 한마디를 듣고는 다시 모양새를 가다듬고자 주걱으로 살살 조졌습니다. 잘하는데. 결국 김한혜의 손을 빌리는 분이요. 몸색을 다 채워준 뒤 뒤집어주면 아주 깔끔한 모양새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봐. 뚱이 있는데 뚱이가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 뭐야 진짜네? 누구세요? 사랑해요. 어 이거 봐. 이제 대망의 뒤집기 시간입니다. 머리부터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괜찮아. 요괴라 괜찮아. 뜯어진 목을 물리적으로 붙이며 딸을 달래는 엄마와 요괴 캐릭터라 목이 떨어져도 괜찮다며 정신적으로 달래주는 아빠. 둘 다 어질어질하네. 어쨌든 머리부터 잘 뒤집어주고 오! 그 뒤 몸까지 잘 뒤집어주면 오! 나름 원본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핫케이크 완성입니다. 야 원본이랑 비교 이거랑? 이거. 좀 다른가? 이에 질세라 저도 짱구를 만들어줬습니다. 메조미는 짱구보다 옆에 만들어둔 응가를 더 좋아해줘서 남은 짱구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텐트 안쪽을 이불로 잘 채워 넣어주고 클레이로 캠프파이어를 만들어보자는 김한혜의 제시. 다 만든 다음에 엄마한테 검사받는다. 심사위원이 된 엄마에게 가서 귓속말을 하는 김딸. 1등으로 잘 만들었다고 해달라고? 심판을 매수하려 들어? 우리 초반만 될까? 좋다. 그리하여 시작된 클레이로 초밥 만들기 대결. 근데 상대방 메뉴가 뭔가 낯이 익습니다. 왜 따라하냐 아빠? 아니 나는 그냥 이런 반칙을 용납할 수 없는 아빠 선수는 옆에 가게가 내 메뉴 따라해. 아니 오늘 신메뉴가 나왔는데 옆에 가게에서 똑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심판을 매수한 게 분명하네요. A few moments. 옆 가게 메뉴 다 똑같아요 저랑. 귀엽고 전 메뉴를 따라한 옆 가게 사장님. 억울함을 뒤로한 채 평가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와사비 지대로네. 야 이거 퀄리티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이거 회가 살아있어요. 김딸의 음식만 고평가를 해주는 심판에게 제 음식을 어필해봅시다. 자 보세요 퀄리티가 남다르다고요. 우리 참치는 어? 오메? 회 밑에 와사비를 발라 퀄리티를 높여봤는데 회와 밥이 이렇게 잘 달라붙을 줄은 몰랐네요. 자 보이죠 안에. 어찌어찌 뜯어서 와사비를 보여주긴 했는데 이걸 다시 붙일 수가 없는 상황. 더 감점 받기 전에 얼른 다음 음식을 보여줍시다. 자 보세요 이것도 고구마 만줍니다. 어때요? 다행히 여기선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아 근데 이 새우튀김 이거 꽃튀김이 잘 안 나왔는데? 이게 옆에 집이 따라해서 재료가 부족했어요. 그 문제에 옆집 새우튀김을 공개합니다.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너무 노바시 새우잖아. 아니에요 이건 껍질이고 이거는 앞
앞 결과는 메조미 승! 정의는 무너졌다. 그 뒤에 드디어 기다리던 정구가 배송 와서 메조미와 이쁘게 텐트를 꾸며줬습니다. 자, 짜잔. 여기에다가 짜잔. 분위기 찍은데. 완전 캠핑 감성. 그리고 오늘 캠핑 저녁 메뉴입니다. That's sell cheese. 홍새우 회랑. 이야, 내가 오늘을 시켜 먹는 날이 왔다. 그리고 또 대망의 오늘 이 캠핑을 위해서 준비한 원소즈. 사실 구하기 어렵지는 않더라고. 사실 편의점 가니까 막 두세 개씩 있더라고요. 예. 오늘의 요리사. 지금 모든 음식 세팅이 끝났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이 소화기도 하나 사뒀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용 방법. 제품 사용 전에 흔들지 말고 사용. 반드시 사용법을 잘 읽고 사용합시다. 자, 킵니다. 오, 무서워. 와. 잠깐만, 무서운데? 잠깐만, 이거 맞아? 캠프파이어! 맞아, 이거? 캠프파이어! 이대로 뒀다간 집 전체를 뗄감으로 캠프파이어 하게 될 것 같아서 후다닥 꺼버렸습니다. 실패! 예, 결국 감성 다 뒤진 후라이팬 등장입니다. 이야, 와블링이 와블링이야. 감성이고 뭐고 역시 편한 게 최고네요. 일단 원소스. 야. 사실 술알못이라 이 뒤로는 그냥 두꺼비 마셨습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먹는 걸 시킵시다. 사실 물품들 배송이 너무 늦게 와서 메조미는 미리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텐트에서 만화 보면서 놀고 싶다길래 만화를 틀어주고 있는 모습.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한잔하셔서 기분 좋을 때 밤늦게까지 TV 만화 보면서 놀았던 게 아주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오늘 하루가 메조미한테도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친구 두꺼비가 왔습니다. 두꺼비! 뒤이어 오늘의 메인 안주를 먹어보죠. 와, 나 운이 이렇게 수전증이야? 아니 아니 너무 떨려 나 지금. 왜 비싼데 사람들이 사 먹는지 알겠네요. 그 뒤 조잘조잘 만화 설명해주던 김딸은 졸음에 못 이겨 쓰러져버리고. 완전 꿀잠인데 이거 완전? 미주마, 옛날에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깨워대지 싶었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 있네요. 와, 완전 잠들었네. 야, 우리도 슬슬 정리합시다. 설거지 거리가 한 무더기로 쌓였네요. 설거지가 산더미네. 아, 잘래. 어찌저찌 겨우 다 치웠습니다. 겨우 다 치웠네. 뭔가 또 장난감을 가지고 왔구만. 그래요. 괜한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빨리 와. 캠핑 재밌었니? 네. 또 해보고 싶어? 네. 그거는 다음에 커서 하세요. 왜요? 안녕. 왜요? 안녕. 왜요? 안녕. 그 뒤로도 김딸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텐트에서 한참을 놀아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습니다.